왜 그거를 의심해? 정부가 그리고 다 많은 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합동조사 한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종북주의자 이렇게 몰아세웠던 거가 너무 이상한.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진짜. 저 하나하나 생각해도 아니 이 그게 그 결과물이 맞다라면 정부의 조사가 이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물 흐르듯이 이게 과정이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맞잖아요. 김전일이 마지막에 사건을 풀어낼 때 말하면 아 저게 이렇지 이거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 북한군이 했어 했는데 처음부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이 들면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 그때도 사실은 천안함 그 장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구출하다가 죽은 사람들 정말 아무 정말 선의 그런 사람들 지금 대적 제대로 정말 못 받고 있거든. 유공자인 걸로는 알고 있긴 해요 제가. 그 사람들도 뭔가 좀 많이 바뀌어야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여튼 있어요. 군대 가기 싫으시면 게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게임 중독자가 되셔서 군대 안 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게임 중독자로 군대 안 가면은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겠죠. 근데 PC방 사장하면 되지 뭐. 아 그럼 되겠다. 사회생활 안 하면 되지 뭐. 면제 그러니까 입사 원서에서 왜 면제요? 게임 중독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사회생활 하는데도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너 게임 중독이었어? 뭐 치료 다 했고요. 아버지가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게임 중독으로 뭐 치료해도 돈으로 군대 면제 받았고 이렇게 해서 또 통과시켜 주겠지 뭐. 아, 그 수단이 또 그렇게 이용되는구나. 아, 그럼.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게임 중독으로 됐다는 게 저기 모든 면제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멀쩡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기왕 면제일 거면 게임 중독이 제일 나. 쉽게 치료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료할 필요가 거의 없지 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한 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중독은 뭐냐면 그 게임 재미 없어지면 안 해. 아이 재미 없어. LOL에 중독됐어. 근데 패치를 병신으로 했어. 그럼 안 해. 그리고 내가 나 재밌는 게임 없는데 그러면 당분간 쉰다고. 제발 내 마오카이가 왜 안해 제발 안해 게임 중독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해달해봐요. 아니 게임 중독으로 면제면 사회생활 힘들다. 모든 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은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기왕 면제일 거면 게임 중독으로 면제인 게 나아. 그렇지. 어차피 면제면은 몸병신 혹은 정신병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병신이 아니라는 걸 온 사회가 알고 있는데 병신이 아니니까 구제를 하려고 그러지. 게임 중독으로 면제 꼭 받으십시오. 진짜 답이 없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엄마가 개패듯이 패면 다 돼요 그거. 고정수가 그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어. 게임 중독은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졸라 열심히 했었지만 안 하는 타이밍이 와. 그렇죠. 넘들 안 하면 안 해. 나이 먹으면 또 안 하고. 저도 마지막까지 약간 잡고 있긴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돼. 게임 중독으로 면제 받는 게 최고네. 최고네. 나 진짜 게임 중독을 어떻게 하면은 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세요. 그게 지훈이 일단 한번 노려보시는 게 한 십몇 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계속 다 남겨요. 아니, 아니 나야 이게 일이니까 하는 거고. 아니 들어 중독은 이전에 히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 의사한테 내가 우리 애가 6살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만 아니, 한다. 아니 중독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의존성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아들은요 아덴을 진짜 화폐인지 착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꾸 아덴 주려고 뭐 아버지 생신인데 제가 로그인 좀 하세요 아덴 좀 드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중독을 증명하는 거지. 그럼 되네. 알피. 아니 이런 거지. 축병 가서 이거 몇 RP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몇 RP예요? 물어봐요. 우유는 200RP 이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군입대 예정자 혹은 그 신체 검사 당시에 만일에 미성년자였다 하면 만일에 진짜로 중독 판정이 난다 그러면 아동학대로 홀세히 잡혀가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게임 중독물이 맞으면 지훈이가 필로폰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 이런 거고. 스마트폰을 네. 주는 순간 잡혀가야지. 왜냐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중독물에 중독되면은 그 미성년자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보호자의 죄죠. 그러네. 야 어렵게 가네 이거 진짜. 그러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아동학대지. 왜 애한테 필로폰을 줘? 병무청 똑바로 하세요. 어떡할 거야. 온 나라의 부모들을 그러면 다 범죄자로 만들 거예요? 그렇지. 이런 아동학대 사범 아니야.
게임 중독이 면제 사유가 돼. 아 진짜. 아 게임 중독자는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 임명장 저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나온 거예요. 진짜 생각 그치? 짧다 짧어. 생각 짧어. 임명장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뭐로 이제 짧다. 짧아. 진짜 임명장 그거라니까 그냥 맞아요. 뭔가 액션은 보여야겠고. 그러니까 제일 하기 좋은 거 가능. 그러니까. 지랄할 새끼 아예 안 오면 되잖아. 그럼 뭐 적어도 군대에서 문제 안 일으키잖아. 들으세요. 가서 저 서든어택 중장입니다. 서든어택 여러분 계급을 한 별 3개까지 만드세요. 그 다음에 저 서든어택에 중독된 사람이니까 알아서 그리고 막 주변 사람을 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냥 딱 해가지고 면제 빵 받고 네. 서든 끊으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핵노잼이었어. 네. 네. 아, 그럼 애들이 그 아 개꿀로 배틀 빌드 해야지. 아 서든이니까 대리를 하면 되잖아요. 어? 서든 대리. 뭔 대리를 해? 내 거 좀 올려주세요. 아 그래서 군대면. 아. 응. 서든 아. 갑자기 대리가 막 이게 인증 면제 사유 서든 중독. 다 여러분의 아이디를 3스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지. 야 어떤 격구야 병무청. 아. 뭐, 오늘은. 네 오늘. 염청교 출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0화더라고. 아, 오늘 그래요? 50화. 야, 반백화. 반백화. 야. 어, 막 맞죠. 이런 우리나라 반만 된 역사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뭐 그 염청교 트리오에 워낙에 좀 그 깊이가 좀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도 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잘못된 정보 있으면 썰전 하이오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아 잘못된 정보를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공부를 해갖고 잘못된 정보 있으시면 게시판에서 옳은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채팅에서 그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그런가 보다 또 하면서 우리 또 우리는 사과가 빠르잖아요. 네. 바로 즉석 사과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때 그 아주 좀 귀찮아서 뭐 뭡니까 순환 투자랑 순환 출자랑 예, 뭐 이 예, 파생 상품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염청교도 이런 말을 갑자기 막 너무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래.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쓸데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